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문대학교 기계 ICT공학공학부의 김호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 주제를 나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그 이전에 여러분과 같이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아니 왜 사는가? 이거 고민해보셨어요?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대학생 중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그 고민 때문에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 고민을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생각한 게 아 이게 왜 사는가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거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저 그 고민거리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게 살아가는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 잘 살아야 한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그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이게 이제 영화는 요 근래에 찍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노래까지 있었어요.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살아보세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살아보세 막 그러면서 이 영화의 뭐 약간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응?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저 엄마 아빠에 보면은 뭐 그 큰아빠라든가 아니면 작은아빠 고모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형제들 많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예요. 근데 이 당시는 사람이 많어. 자식이 많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좀 숫자를 줄여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70년대 이때는 그 학생, 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대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들이 있나 보면 뭐 많은 변화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대의 수명이 변하고 있어요. 그 1960년도, 70년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서의 가장 큰 행사가 뭐였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환갑잔치. 환갑잔치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60이 되면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 식구들만 모이는 게 아니야. 동네 다 모여. 아니면 멀리 있는 친척도 다 불러요.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60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경사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60까지 사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좀 더 오래 건강히 사십시오. 뭐 이런 식의 큰 축하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환갑잔치는 요새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또 나간 이제 사회의 변화죠. 사회의 변화가 단순하게 그냥 지금도 우리가 보면 많이 변화가 있지만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의 환경에 있는 변화도 또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다 하는 얘기들을 한번 다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 기대 수명의 그 변화를 볼까요? 이게 통계청에서 보면은 1960년부터 2014년 이때까지 있는 평균 수명, 이게 이제 기대 수명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1963년도에 보니까 61.9세, 그러니까 60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명이 좀 긴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에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2013년도 보면은 81.2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지금 수명은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참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1960년도, 70년도 환갑잔치가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저 팔순잔치라든가 이런 잔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쭉 따라가 봤어.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2040년, 2060년 되니까는 100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살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130, 150세.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15살? 앞으로 남은 게 얼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내가 지금 뭘 할까? 이것은 오늘의 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긴 100년을 동안을 뭘 할까를 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또 인류의 사회 변화를 보면은 농경사회, 이제 이미 여러분 책에서 사회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농경사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가 주력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거는 이미 700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시대를 지내왔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7000년이라는 것 동안 이렇게 긴다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서서히 변화를 저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이 산업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엔진이 막 발견되고 하면서 그동안 손으로 만들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막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농경산업은 7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갖다 해왔는데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사회는 불과 2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 다음에 지금은 언제냐 그러면 지금은 정보화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산업 사회에 있는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을 한국에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누가 와서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에 있는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정보화 시대가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세계의 큰 변화를 보면 이제 20세기와 이제 21세기의 이제 큰 변화를 보게 되면 20세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에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에 이러한 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20세기. 근데 이제 21세기는 그거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야. 그리고 정보, 그다음에 융합 기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이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적인 그런 갖고 있는 지식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이 태어난 게 1999년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98년? 몇 세기에? 그때는 20세기에요. 지금은? 21세기. 여러분은 20세기에 태어나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두 개의 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거쳐서.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던 세기는 20세기야. 그러니까 20세기에 있는 사고와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21세기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깨우쳐가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런 산업에 있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명사적 대변환. 그래서 지금 시기가 우리는 문명사적 대변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많은 것들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잘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세대의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1980년대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막 생기면서 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같이 그 첨단 그 당시의 첨단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 이 그러한 장비들이라든가 기술들을 이용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이 자동화가 되고 첨단화돼 보니까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로봇이 옛날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숫자가 옛날만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복잡해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거 알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품들을 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중소기업에서 거기에 있는 부품들을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대기업에 있는 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은 그런 중소기업에서 만든 부품들을 갖다가 다 조립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인력들이 옛날에 단순하게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도 약간의 이제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융합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는 그런 시기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니고 대학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를 가고 싶냐 그러면 대기업을 가가지고 하고 싶은 그러한 다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공부를 했거나 실제로 또 많이 갔는데 지금은 대기업을 가려고 해도 대기업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적어지고 또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어떤 지식의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변화는 어떤 거가 있나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여 있는 게 이게 이제 대학 입시 설명회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학 입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아. 뭐 일본이나 중국도 사실 입시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큰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거를 갖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공부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어쨌든 좋은 이러한 교육 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식의 변화가 있나를 보면은 1980년대에는 대학교에 있는 4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학교의 숫자가 95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95개의 대학에 이제 학생들이 그 공부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점점점점 이게 올라가가지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한 197개. 거의 두배 이상의 대학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한 반에. 근데 지금은 한 반에 60명 있는 반이 있어요? 없어요. 반이죠. 한 30명, 40명.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학생 수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줄은 거예요.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 수도 줄여야 돼. 그래서 이거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학생 수를 보게 되면은 1980년도에는 40만 명이 대학을 하는 거예요. 저 당시는 2008년도가 200만, 뭐 지금도 213만, 211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에.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연도별의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의 추이를 보면은 1980년도에는 10명 중에서 한 1명 정도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숫자가 대학에 있는 숫자와 뽑는 인원의 비례이기 때문에 다 가고 싶어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학에 대해서 크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왜냐면 그 당시 60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 대학보다는 빨리 뭐 그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실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간 동안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대학 가려는 것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비율도 적었지만은 또 상황이 그렇게까지 대학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요. 이제 23%, 36%, 52%. 그러니까 2000년대 보면은 반에서 100명 중에서 50명 이상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반에서 전체 인원 중에서 70% 이상이 이제 대학을 가요. 지금 저 대학 안 가는 사람, 요새는 거의 대학 가려고 그러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많아졌고 또 뽑는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있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다 갈 수 있는 이 대학, 그럼 이 대학에서 우리가 왜 이 대학을 가는가를 그 통계청에서 이제 모든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아들과 딸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체 한 반 정도 되는 부모님들은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짓는 건 간다는 것은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대학 가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거의 답이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항상 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 대학 가야지 좋은 데 가서 직장 잡는다. 대학 안 가면 너 뭘 할 거냐, 꼭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 그럼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내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생활은 어떻게 얼마큼 만족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49.7이니까 반이에요. 그 정도는 많으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아, 뭐 만족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별로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교우 관계는 그나마 거의 70% 이상이 좋아해.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하는 거. 그러면 학교에 가서 소질과 적성의 개발에 과연 학교에서 만족을 하느냐? 굉장히 낮은, 딴 거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얘기할 때 왜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하냐 그러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소질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갈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질 개발 또는 좋은 직장 이런 것을 해서 왔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쪽 분야가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학을 가거나 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맞는 데를 가지 않은 거죠. 가보니까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었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저 그러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대학에서의 입시에 있는 방향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도 아니고 사실 지금도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을 1등부터 쫙 이렇게 합니다. 1등부터 꼼찌까지. 그래서 1등은 제일 잘하는 사람, 2등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성적도 나오고 또 대학에서 뽑을 때도 쫙 이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게 바로 옛날에 있는 방식들은 그런 방식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을 조금 뽑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만일 다 대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몇 명 못 가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겠다.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리즈너블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학 가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다른 것 자기가 맞는 적성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뭐 이러면 돼.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거를 뽑아 가지고 한 것들이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로 좋은 우수생, 베스트 학생 이런 거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베스트 학생이 아니라 좋은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 뭡니까? 공부를 잘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인성, 그다음에 적성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공에 맞거나 아니면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가능성 있는 학생들, 어떤 꿈과 끼가 있는 학생들, 바로 이러한 방법에서 저 면접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옛날같이 성적 하나가 아니라 방법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의 있는 입시의 방향도 틀려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입시의 방향도 틀려진다는 것은 대학에서의 있는 교육의 방법도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그 이 진로가 이제 여러분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제 그 대학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대학을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학이 아니라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이제. 근데 이 적은 거는 내가 그냥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식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는 산업체 수요에 연관된 학과. 그 많은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가는 학과가 기업에 있는 산업체들과 어떠한 연관이 될 수 있는 학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대학을 가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학습이라든가 취업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과. 그냥 옛날에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거기에 있는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그걸 잘 공부를 해가지고 따라가야지 그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해주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교육 과정에서 있는 수업 이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면 학습 역량이 부족하면은 그거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취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성화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규 교과목도 있지만 그 과목을 특성화로 바꾸는 경우 아니면은 그 플러스 비교과라든가 다른 거를 포함해서 어떤 특성화 교육 과정들을 학교들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과연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산학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는 학교가 산학 협력이 잘 돼야지 거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거나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평가가 되는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는 항상 보면은 그 학과에 대한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는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는 학과에 대한 평가를 해요.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라는 것은 대학 전체를 평가한 게 아니라 어느 한두 개의 학과가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다 뭉뚱거리여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자, 그러면은 저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내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수요에 연관된 학과,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그런 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금까지 있던 교과서적인 내용만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게끔 그런 하는 그런 그 학생을 양성하게 하는 그런 학과 또는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과 실무교육이 내실화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 지금은 좀 많은 학과들이 학교에 있는 그런 특성화된 학과들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스플레이 단지. 그러니까 그런 단지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그 기업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가까이 가면은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지들과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데에서 실제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보면은 물어봤어요. 이제 이 기업들한테 이제 한 127개 이상의 기업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에요. 내가 인력을 참 구하기 힘들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학교 대학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 어떤 또 그 지원이나 요청하는 사항이 뭡니까? 대학에. 대학에 요청하는 사항을 물었더니 어떤 특성화된 인력을 좀 해달라.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특성화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 자동차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특성화된 인력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인력들을 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포 메카트로닉스라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그런 저 학부를 신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포 메카트로닉스라는 말인 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새 처음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라는 말은 있어요. 메카트로닉스는 메카니컬, 이게 메카니컬은 이게 기계예요. 이제 기계.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의 그 트로닉스, 메카의 메카트로닉스의 메카,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의 트로닉스를 합쳐가지고 메카트로닉스를 해서 기계와 전기 전자가 융합된 기술을 우리가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은 TV에 나오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다 보면은 땅을 파는 큰 장비 봤어요? 포크레인이라고? 그게 사실 로봇이에요. 단지 사람이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땅을 파는 거지. 자, 이와 같이 그런
유형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뭐냐? 가장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옛날에 있는 전화기는 단지 우리에 있는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전달 소리가 그냥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영상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식에 있는 정보, 통신 이런 기술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메카트로닉스에다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포함된 것이 인포 메카트로닉스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융합 기술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진 것은 기계나 자동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런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인포 메카트로닉스 기술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을 한 학과입니다. 보면은 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산업체의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면은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 디스플레이 이 세 개가 하나의 학부로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기초를 같이 배우고 난 다음에 기계공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기계공학. 그다음에 정보통신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이런 분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계와 정보통신이라는 공통적인 과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원하는 세부적인 과목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밀착형,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아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학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문과에 있는 학생이 공대도 들어와요. 공대에 있는 학생이 문과로 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문과였던 학생이 공대를 들어오면은 심리적으로 자기는 문과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이제 내가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데 거기 있는 학생이 그러는 거야. 아, 물리는 너무 어렵대. 그런데 나중에 1등을 했어요. 수석.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게 자기가 진짜 안 배워봤고 남들보다 덜 배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학에서는 자기가 그 필요로 하는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초교양을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본인 학생들이 그거를 갖다가 가서 하게 되면은 그런 부족한 거를 갖다가 배우고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전공 가서도 전공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융복합을 위한 어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산학 협력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많은 대학들에서 또 뭐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학교들이. 그거는 이제 학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화된 학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수업을 합니다. 그쵸?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기가 시험 보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학기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교과목 또는 동아리, 방과후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학기 말에
특성화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영실 특성화 한마당 이래가지고 자기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면서 느꼈던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설계를 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실험을 하면서 그냥 했던 것 중에 그거를 다시 재현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에 관계없이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끼리 같이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보면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그런 거를 더 보완하고 더 잘해가지고 교내에 대거나 아니면 교외에 있는 대학 경진대회나 이런 데를 이제 출범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단순히 자기가 그냥 암기해서 배운 거 이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배운 것을 가지고 뭔가 좀 창작하고 만들어보고 아니면 자기가 배운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에 있는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런 그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또 장학금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공부라는 얘기는 여기서 있는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취업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계 IC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86% 이상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면 거의 다 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꼭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 있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성화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 그래서 단순하게 있던 우리 교육과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좀 더 차별화되고 그러면 그 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기업들과의 그 실무 교육과 연관되어 있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진로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특성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것은 각 학년에 그냥 정규 교과목을 그냥 배운 학생들, 그 다음에 특성화에 있는 교과목을 배운 학생한테 이렇게 설문했더니 일반적으로 정규 교과목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금 받은 교육이 회사에 실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 이상이 다 대답이 별로 관계 없대. 그런데 그런 특성화 교육을 받은 사람은 70% 이상이 아, 이거는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회사도 안 다녔는데 실무를 알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은 이러한 실무의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교육받고 나서의 목표가 생겼습니까? 특성화 보니까는 거의 80%가 야, 이거 내가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스스로에 있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마찬가지 80% 이상이 도움이 된다. 이거 교육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소개시켜 주겠냐? 그러겠다. 좀 더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산업체에 있는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에 있는 만족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거의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 정도가.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 협력이 우수한 학과가 이제 이 또 중요한 그런 그 우리 그 고려할 사항인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역 산업과의 어떤 연계가 있는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는가.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기업과의 그냥 이렇게 연관이 아니라 이제 그 서로 MOU 체결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좋은 기업들과는 가족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문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기업이 1,30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섬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산학 글로컬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는 우리 학과에서는 이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산업체와 함께 선문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업체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기 학생들이 가면은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과 산업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꾸거나 이런 것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가족 기업은 많은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 기업 중에서 또 새로운 그 중에 또 진성인 또 기업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공생기업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그 회사들 기업들과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정보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그 이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단순하게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과예요. 그러면 그 학과에 요새는 홈페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학과들에 있는 거를 가게 되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 속에 보면은 아, 이 학과가 얼마만큼에 있는 이런 그 산학협력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끝으로 보면은 당신도 내가 평가하기 힘들면 대외 내 대내외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육부에서 그 대학의 몇 개의 학과들이 특성화된 학과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 학과만 돈을 쓰는 거예요. 예, 대학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 큰 그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런 학과들이 많은 대학들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외부에서도 좋은 명품이나 우수 학과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다녀. 그래서 보니까는 이쪽 분야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보고 대학을 갖다가 그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때 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거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학생이 반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왜 대학을 왔는지도 사실은 몰라. 오긴 왔는데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성적이 여기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와서 재미도 없어. 그러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아까 보듯이 여러분은 지금 100년 이상을 살 거야. 지금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거쳐서 100살이 넘으면 22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3세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은 그 나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자기가 단순하게 그냥 대학만을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한 번밖에 안 가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그거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있는 더 직장을 잡아 아니면 두 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느 게 정답입니까?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올바른 진로의 선택이 여러분의 그 미래를 갖다가 더 풍요롭고 그다음에 잘 살 수 있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어떠한 답보다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변화, 나이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대학의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